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 캐릭터는 업소빙 맨이네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압소빙 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뭐 발음이 아주 좋진 않지만 업소빙 뭐 이런 게좀더 비슷하겠지. 압소빙은 좀 그렇잖아. 업소빙 맨입니다. 자, 볼까요? 굉장히 독특하죠? 예, 그냥 일반인이 상의 벗고 있는 것 같죠? 뒤에 근데 철퇴를 들고 있어. 자, 한번 대기 액션 한번 보시면서 자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또 너무 직역으로 해놨어. 흡수하는 남자라고 써 있는데. 자, 본명은 칼 크러셔 크릴이고요. 칼 크러셔 크릴. 다른 이름으로는 라이트닝 볼트, 로키 데이비스. 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직업은 그냥 범죄자예요. 과거에는 권투하셨대요. 권투 선수. 아, 그래서 저렇게 주먹을 치는구나. 소속은 없고요. 과거에 마스터즈 오브 이블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출신은 뉴욕이고요. 가족은 메리 맥페란. 티타니아? 아내도 무슨 뭐 히어로나 아니면은 뭐 빌런인가? 자, 아내래요. 아내. 메리 맥페란 씨가. 자, 첫 등장은 로키 데이비스로서 데어데빌, 아, 데어데빌에 나오는구나. 데어데빌 1편에 적으로 나오나 봐요. 데어데빌 적으로. 두 번째, 칼 크릴로서는 Journey into Mystery. 114편. 아, 다른 사람이, 이름이 다른 걸로 봐서는 아예 다른 사람이 업서빙맨 역할을 하나 본데? 자,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잘 모르겠고. 초능력은 자, 그가 만지거나 그를 만진 것의 물리적 성질을 자신의 몸에 복제한다. 아, 그럼 뭐 쇠붙이를 만들면 쇠처럼 단단해지고, 뭐 물처럼도 되나? 뭐 그런 뜻이겠죠?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몸이 파괴되어도 인간 형태로 재조립되어 되돌아올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아까처럼 물리적 성질을 바꾸면 딱 딱딱해지니까 깨질 수 있잖아. 뭐 유리로 변신했다가 깨졌다가도 인간 형태로 재조립이 가능하다. 목표로 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능력. 아, 마인드 컨트롤도 가능해? 자, 무기는 저 쇠사슬 공 이거요. 이게 무기고, 한계는 지구 전체의 힘을 흡수하다가 폭발했대요. 아, 그래? 이게 지금 보는 모습하고는 이 스케일이 다른데요? 지구 전체를 흡수하려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터졌다고? 한번 싸워봅시다. 오! 자, 이런 식으로. 기대가 된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기본적인 공격은 철퇴를 휘두르고 있고.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쇠사슬, 쇠구슬, 이런 게뭐 필요할까도 싶지만, 어쨌든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사람들 되게 좋아하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진짜 능력을 한번 봅시다. 원거리 공격은 없고요. 뭐 날지는 못해. 자, 점프했다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단순한데.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K. 좋아. 도대체 이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런 씨. 자, 너무 난해한 능력이었나 봐요. 능력이 안 돼. K가 아무것도 없어. K가 아무것도 없어. 이럴 수가. 아무리 그래도 지구의 능력을 흡수하는 시도를 했을 정도의 적인데. 그냥 철퇴를 휘두르는 그냥 망나니처럼 그냥 만들어버리고 말았네요. 자, 이게 인생이죠. 예.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못하면은 쓸모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야, 이 버스 되게 시원하겠다. 자, 아. 쓸쓸한 마음을 이 드라이빙으로 달래보고 있습니다. 진짜 없는 거야? K로? 그럼 너무하니까. 아마도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아까 전에 정신 조종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대상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 마인드 컨트롤은 돼야 될거 아니야. 자, 데드풀 미션. 맨날 가는 그 은행 강도 미션. 거기 들어가서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도 안 되면 너무하잖아. 이 핑크색 보라색 바지 입은 우통 벗고 핑크색 바지 입고 철퇴를 휘두르는 그런 너무 조물하기 악당 같으니까. 근데 마인드 컨트롤이 돼도 너무 안 어울리죠?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 아니, 정식 미션은 다이 컷신이 스킵이 되는데, 왜 데드풀 미션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이 게임 전부 다 마음에 드는데, 데드풀 미션 할때 이게 스킵이 안 된다는 것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도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인드 컨트롤도 없어요. 완전 버린 캐릭터야. 뭐 무슨 원거리 공격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날지도 못하고 단지 이 쇠구슬 공 하나 있는 거. 아, 화난다, 화나. 자, 버림받은 캐릭터, 업서빙 맨이었습니다. 왜 나를 만든 거야? 아예 만들지 말지. 그래도 명색이 슈퍼빌런인데 말이에요. 이런 애들보다도 못하잖아. 뭐 이런 거. 뭐지? 심비오트 사이언티스트. 이런 애들은 모양이라도 좀 폼나기라도 하지 말이야. 자, 버림받은 캐릭터. 업서빙 맨이었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는 이제 어보미네이션이고요. 이거 넘어가면 여기는 이제 ABC가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들만 모아놓은 맨 앞줄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자, 기대 이제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번 편 재미가 없으셨더라도 업소빅맨을 좀 위로해주기 위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저는 래픽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